딱 PC방, PC방 포즈인데. 장봤네. 장봤네. 머리 해주시려고? 야, 난 놀란다 그런 게 아니네. 정성이다, 나랑 다르다, 확실히. 당면이면은 당면이면 잡채를 한다는 얘긴데 시금치 아, 맞아? 잡채? 잡채야 어, 잡채! 잡채다 잡채 하시려고? 잡채다 잡채 손 많이 가는 음식 진짜 어려운데 네, 어려워요 별로 의미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결혼 기념일이니까 그래서 잔칫날에는 잡채 아닌가요? 옛날 사람 생일이면 미역국 그런 거잖아 잔칫날은 잡채 뭐 약간 이런 역사와 전통의 음식이 아닌가 잔칫날만 되면 잡채가 늘 있잖아 누가 해도 잡채가 있었잖아 늘 그러니까 그냥 뭐 나 정도 실력이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깜짝하고 놀라게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잡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아 그럼 이게 지금 처음 해보는 잡채 요리? 처음 하는 거예요 오, 네. 태어나서 처음 하는 도전이네 근데 제가 저걸 위해서 동영상을 몇 개씩 봤어요. 아, 여러 아, 종류의 잡채를 대단하다. 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아내를 위해서 잡채다. 맛있겠다. 어머나. 저게 손질이 손이 많이 가지. 아니 근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왔었는데 맛있겠다는 거예요. 당면 사리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냥 상상으로. 얼굴만 나왔는데. 상상으로. 어우 저 손 뺄까 봐 걱정이야. 어우.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 좀 투박하다. 맛만 있으면.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. 응? 이거 이렇게 해서 헹궈줘. 헹궈 도와줘. 물에 헹궈 빨리. 너무 보기 좋다. 어머 그래도 막 저런 것도 다 샀네. 아니 저기 동영상을 봤으니까. 이렇게 자른 거 맞아? 아니 내가 본 동영상에는 이 버섯은 없었어. 어떡해. 없는 재료. 있길래 샀는데 무기버섯하고 이 표고버섯하고 헷갈린 거야. 무거운. 아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남아있는데 혜야 아빠처럼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면 돼. 너도 아빠는 아직 레벨 3 정도. 가정적 레벨 3? 응. 레벨 몇까지 있는데? 150? 너무 과대한가요? 10이 아니었어. 어, 가정적 레벨이 150까지인데 아빠 3이야? 응. 너 이렇게 주위에 봐봐. 너 아빠보다 가정적인 사람이 있어? 옥동자 아저씨. 어. 아, 그래 거기가 만렙이야. 옥동자가 있어. 탑이죠 탑.